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렇게 오늘은 아니까 지난 시간 10분 있고 10분 연습했죠? 아 아니구나 미안 오늘은 9호고 오늘 끝나면 10호 그치? 자, 그럼 선생님 항상 수업 오는 날 수업 오기 전에 할 거 해놓고 다음에 할 거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몇 프로 했으니까 9로 했기 때문에 오늘 9 시험 치는 거지.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는 틈틈이 자주 10호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아는데? 16호 막 하고 말인데. 오케이. 선생님, 쪽지 보내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모르겠어요? 자, 봐봐. 민철이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 여기 먼저 24일부터 얘기할게. 24일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16호 말하기 쓰기 익히 막습 하세요. 짝수니까 쓰기 시험 10개 하세요. 이거는 언제 한 거냐면, 오후 2시 45분에 보낸 거니까, 민철이 끝나고 나서 보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언제냐면, 7월 24일이야.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민철이가 공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쪽지를 보냈으니까 그 다음날 오는 날이 언제냐면 29일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24일날 선생님이 보내고 나서 쭉쭉쭉 해서 어제지 그치?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일정표를 보니까 민철이가 온다고 되겠으니까 오기 전에 이렇게 쪽지를 보내 뭐냐 오늘은 16호 말하기 쓰기 시험 예정이고 했어. 그래서 어제 16호 말하기 쓰기 시험을 쳤어. 그렇지? 그러고 나서 지금 민철이가 16호까지 봤으면 일단 이번 달에 할 책이 다 끝난 거거든. 그래서 17호를 못 가. 그래서 복습이야 복습. 그래서 어제 민철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오기 전에 내가 뭐 했냐면 오늘 민철이가 왔을 때는 16호를 테스트할 거고. 그 다음에 어제 끝나고 나서 오늘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루 동안 구호를 연습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민철이가 교재 끝나고 복습을 처음 해보는 거지 월말쯤 되면 책이 끝나고 이렇게 옛날에 했던 걸 되돌아갈 때가 있어. 책이 다 끝나고 나면 그게 어제였던 거야.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쪽지를 어제 민철이가 오기 전에 쪽지를 이렇게 보냈어. 오늘 민철이 왔을 때 16호 할 거고 민철이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 올 때까지는 뭘 공부하란 말이야? 9호를 공부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민철이 오기 전에 선생님이 1시 21분에 보냈잖아. 그치? 민철이 오기 전이었지. 그러니까 어제 지난번에 보낸 쪽지 보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숙제를 9호를 냈으니까 오늘 민철이 왔을 때 9호를 시험할 거고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다? 오늘 끝나고 나서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다음 만날 때까지 리처리는 몇 호를 공부하면 된다? 10호를 공부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복습이? 네, 9호를 공부 안 했는데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다 됐습니까? 자, 지훈 공부하고 왔습니까? 네, 했어요. 오케이. 제라피 있을 텐데. 제라피 없던데. 이거 봐. 주장이 있어. 하이. 공부했어, 안녕. 저요? 니가 오늘 아침에 안 한 줄 알고 그 저한테 다 그 했다고 했던데. 쓰기 시험이라 다 준비됐어? 쓰기 시험이요? 네. 네. 오케이. 지금 20호. 그리고 오늘 21호네. 네? 아니네. 오늘 20호 다음에 21호네. 미안.
오케이, 먼저 패턴, 문장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시험지 좀 이따 뽑아야 돼. 저요? 공부하고 있어, 여기 공책 가져가. 쓰기 연습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엄마 도와주니 하고 싶으면? Do you help your mom? Do you help your mom? 그렇죠. 그래서 help의 뜻이 뭐다 보니까? 돕다. 돕다라는? 하다 심다. 다 보니까 뭐가 숨어있다가? Do 와 숨어. 묻는 말만 들으면 그때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거죠.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You help 하면 너는 묻는데 You help 하면 좋니? 라는 얘기로. 오케이, 엄마 도와주냐? 라고 물어봤어요. Do you help your mom? 그랬더니 Sure, I clean my room every day. Sure, I clean my room every day. Sure, I clean my room every day. Okay, 그래서 clean의 뜻은? 저 다 okay, 하다 쓰니까 여기다가 이런 컨셉트가 어디가 있죠? 감사합니다.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정한다? My room. 그 다음에 이건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이죠? 얼마나 자주? Every day. 와우, 백종이. 그래서 물론 난 내 방을 주말마다 청소해. Sure, I clean my room every weekend. 그렇죠. Okay. Sure, I clean my room every weekend. Sure, I clean my room every weekend. Okay. 네. 다음에 계속해서 물론 난 내일 아침에 방 청소해. I clean my room every morning. Okay, morning은 more 하고 m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말은 뭔데? Weekend. Weekend의 week and 되겠죠. Weekend. Sure, I clean my room every morning. Okay, 그 다음에 물론 나는 매일 저녁 때 방송해. Sure, I clean my room every evening. That's all. Sure, I clean my room every evening. Sure, I clean my room every evening. 뭐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너는 매일 뭐 하니? What do you do every day? 그렇지.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what의 뜻은? What? 무엇인지 물어볼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o의 뜻이 뭔데? 하다. 하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식으로? 하다시죠. 하다시고. 그 다음에 안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는 거야. 됐습니까? 하다시니까 두가. 두 속에 두가 숨어있다가 묻는 말 만들 때 이렇게 do you do? You do 하면 너는 한다 입니다. You do 하면 너는 한다인데 너는 하니 하고 싶으니까 You do 여기에 두 속에 두가 또 숨어있다가 이렇게 묻는 말 만들고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매일마다? Every day.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됐습니까? What do you do every day? 그랬더니 나는 매일 설거지 해. I do the dishes every day. I do the dishes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요거 do the dishes 이런 건 통째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설거지 하다. Do the dishes. Do the dishes. 그러니까 매일마다. Every day. I do the dishes every day. I do the dishes every day. 오케이. 그 다음에 민철아. 패드로 복습하도 되고 뭐야 클래스 카드로 해도 되는데 너 폰 없지? 폰 있으면 클래스 카드로 복습해. 네, 그다음에 난 매일 꽃들에게 물입니다. I water the flowers every day. 그래서 I water the flowers every day. I water the flowers. 네, flower 이제 외우도록 해야죠. Flowers every day 안 되겠죠? 오케이, okay. water the flowers는 꽃에 물 주다라는 뜻입니다. 꽃에를 알아두면 되겠죠. 꽃에 물 주다. water the flowers. water가 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뭐라고? 오케이, water가 물이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죠? 네. 그렇죠. 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물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주다라는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I am 이런 게 필요 없고 I water 난 묻는다. 그러니까, I water the flowers every day. 그래서 나는 고양이한테 매일 밥 줘요. I feed the cat every day. I feed the cat every day. Feed the cat every day. 밥을 주다라는 하다시죠. I feed the cat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I feed the cat every day. I feed the cat every day. Okay, 그래서 I set the table every day. I set the table every day. I set the table every day. 그래서 set the table. Okay. Table이 상인데 set은 준비하다. 이 I set the table every day. 아, 왜 너는 좀 하지 않는 거니? Why don't you do? So, why don't you listen?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표현. 도훈이 공부하고 왔어? Why don't you do some? 오케이, 클래스 가도 갈 수 있어 이제. Why don't you do some? 어. 아, 이거 안 돼? 안 따랐어. Why don't you do some? 지금 따라. 그리고 너 있잖아. 오케이, 네가 잘하면 신기록 세우겠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Why don't you do so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지루하게 들린다. That sounds boring. That sounds boring. 오케이, 그래서 boring의 뜻은? 무슨 시? 어떤 시야? 그래서 sounds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게 들린다. 상대방의 한 말이 어떻게 들린다. 쓰는 거예요. That sounds boring. That sounds boring. 뭐야 지금 이제 무슨 지금 이제 친구들이 막 잔소리 하는 거죠. 친구들이 뭐라고 잔소리 했더니 Why don't you do some? Why don't you do some? 그랬더니 아 지루해. 아, 그만 말해 잔소리 하지 마. That sounds boring. That sounds boring. 그래서 언니한테 많이 써먹으면 되겠죠? 됐다. 재밌게 들린다.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펀의 뜻은? 얘도 재미란 뜻도 있는데. 없어. 이렇게. 이런 식이지만 어떤 식이든 말이에요. 어떤 사운드에 어떤 식 와서 어떻게 들린다. 친구들이 야 지우야 오늘 놀자 뭐 이랬어. 오늘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놀자 막 이랬어. 그렇죠?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우리 학생들 많이 하던데. 오케이 그다음에 That sounds easy. That sounds easy. 선생님이 무슨 숙제를 냈는데 아 식은 죽 먹기야. That sounds easy. That sounds easy. Easy의 뜻은 쉽다. 쉽다가 아니고 쉬운이라는 어떤 식으로 패턴은 뭔가 계속해서 같은 시가 누가 같은 시. That sounds 어떤, that sounds 어떤. 오케이, 그래서 재미있게 들린다가 뭐였어요? That sounds easy. That sounds fun. 쉽게 들린다가? That sounds easy. 오케이, 그 다음에 어렵게 들려? That sounds difficult. That sounds difficult. 그래서 쉽네요. 그 다음에 difficult이에요, difficult. difficult t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누가 어렵게 들린다? That sounds difficult. That sounds difficult. That sounds difficult. 아, 오케이, 그럼 번호. 뭔데요? 이쪽에 있는 어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어 있잖아요. 뭐예요? 아, 이거. 뭐라고? 어, 유리야, 유리. 뭐, 어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어. 아, 이게요? 그거 드럼이다, 드럼. 어. 드럼 할 때 어 소리는 당연히 유지. 어려운. 미지. 어려운인데? 어렵다. difficult. difficult. 그래서 그거 어렵게 들린다. That's difficult.
That sounds difficult. 경비 쉬운, easy. 그래서 그걸 쉽게 늘린다. Easy question은 뭐야? Easy question. 쉬운 질문이겠죠? 그래서 자,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사운드 뒤에 어떤 시? 사운드 어떤? Sound. 예리야. 오케이. 그 다음에 상 차이다. Set the table. Set the table. 그래서 나는 매일 상을 차려. I set the table every day. Set the table every 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What? What? Do you do every day? 아, 네. 그다음에 누구 누구에게 밥을 주다? Feed. Feed. 네, 왜 나는 매일 그 고양이한테 밥을 줘? I feed the cat every day. I feed the cat every day. 그다음에 재미있는. 재미있는이야? 어? Fun. Fun. 왜 그거 재밌게 들린다?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그다음에. Morning. Morning. 난 매일 아침마다 내방 청소해. I clean my room every morning. I clean my room every morning. Morning. 오케이. 그다음에 어떠하게 들린다. Sound. Sound. 아, 그래서 그거 지루하게 들린다. That sounds boring. That sounds. 그때 S 붙이고 하나씩 이렇게. That sounds boring. 오케이. 그다음에 저녁. Evening. 난 매일 저녁마다 그 고양이한테 밥을 줘. 나는 매일 저녁마다 그 고양이한테 밥을 줘. I feed the cat every evening. I feed the cat every evening. Okay. 매 주말마다. Every weekend. Every weekend. 난 매 주말마다 그 꽃들에게 물을 줘. I water the flowers every weekend. 그렇죠. Okay. 그래서. What are the flowers?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난 매일 아침마다 꽃들에게 물을 줘. I water the flowers every morning.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할 것도 준비 해놨으니까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민이 준비됐어? 네.